이거는 스팀 에그 누들이라는 건데요. 이걸로 홍콩 크리스피 누들을 만들어 볼게요.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익혀줍니다. 한 3분 정도 익히면 저렇게 면이 어느 정도 익거든요. 그러면 건져서 찬물로 헹궈주세요. 야채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당근, 양파, 버섯, 그리고 대파, 그리고 청양고추 준비했고요. 기름 낼 때는 여기 마늘과 파기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시고요. 팬을 코팅시켜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편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향을 내주세요. 기름에 향이 가득 머금으면 그 다음에 단단한 순서 야채대로 당근과 양파, 버섯 순서대로 야채를 잘 볶아주세요. 그 다음에 해물을 투여합니다. 쿠킹, 라임도 소스 들어갑니다. 어간장도 들어가요. 참치 액젓도 들어갑니다.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어주세요. 그러면 여기 물이 많이 생겼잖아요. 그럴 땐 여기 녹말물 준비해둔 녹말물을 휘리릭 불어줍니다. 그러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소스처럼 만들어져요. 그럼 완성된 거 넣어주세요. 후춧가루. 네. 참기름으로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걸쭉해졌죠? 계속 얇게 펴서 노릇노릇 구워줍니다. 하나, 둘, 셋! 노릇노릇하게 아주 크리스피하게 아주 잘 익었네요. 완성된 홍콩 크리스피 누드를 접시에 담아 볼게요. 먼저 면 도우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해물 소스를 듬뿍 얹어 주세요. 아주 먹음직스럽게 푸짐하게 얹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참깨로 마무리합니다. 홍콩 크리스피 누들 완성!